오늘 제가 당초 생각한 것하고는 많이 좀 어긋났습니다. 시민들을 관내 어른 시민들을 많이 모셔서 그 행사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아마 그 날씨도 좋고 또 농사철이라 이렇게 많이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. 아,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아, 예, 또 좀 여기 우리 그 장애인님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어르신들께서는 이 기로연이 뭔 뜻인가? 이거 아마 모르실 거예요. 기로연이라는 뜻이. 이게 전 그 옛날 조선시대부터 그 기자는 그 70 어르신들 기자고 노자는 80이 넘는 그러한 그 분에 대해서 노자를 따서 기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는 그 평균 연령이 60대밖에 안 됐답니다. 그래서 그 신하들이 그 70이 되거나 80이 되면은 그 신하도 정오품 이상 지금 따지면은 군수급이나 그 도시장급들이 되는 그 신하들이 70이나 80이 되면은 그 나라에서 기로소라는 그러한 그 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등록해서 나라에서 관리를 하였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임금이 그 70 먹고 80 넘은 그러한 그 관리 신하들한테 그 그날 계장이라고 계장이나 그걸 하사를 해드린답니다. 그리고서는 잔치를 베푸는 그래서 기로연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조선시대부터 이쪽 내려왔던 경로잔치 비슷한 그런 행사입니다. 아, 그런데 이제 지금에 또 괴장이 뭐냐? 괴는 그 의자 괴자고 장자는 그 지팡이 장자입니다. 그래서 옛날에 신하들이 국정거 하는데 임금 앞에서 의자를 앉을 수가 없잖아요. 또 지팡이를 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전 60, 70 먹고 80 넘은 그런 분들한테 당신은 앉아서 국정 보십시오. 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팡이 짚고 다니십시오. 그래가지고 계장을 하사를 하셔서 국정을 보도록 이렇게 했다는 그런 그 제도였습니다. 근데 그것이 쭉 시대의 변천이 지나서 지금은 경로잔치로 이렇게 변했습니다. 그래서